네, 뉴스니시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좀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네,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저점을 또 경신을 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장은 좀 시원하게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흐름 어떻게 좀 체크할까요? 네, 오늘은 뭐 장 초반부터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래서 다행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빠졌던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뭐 하루 상승을 했어도 그 다음 날에는 연일 또 반납을 하는 그런 맞아요. 형국이 계속 지속이 됐었잖아요. 또 최근 아시다시피 지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올 들어서만 해도 20% 정도가 빠졌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이번 달에 나왔고요. 예. 코스닥 역시나 한 27%, 30%가량 하락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앵커가 언급을 했듯이 연저점을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 초반까지, 코스닥은 710선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들 이탈하고 여기에 또 환율 상승까지 이런 구조 속으로 가는 와중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가 상승까지 덧붙여지면서요. 예. 그래서 시장의 내부 수급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그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코스피에서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만 양시장에서 한 5조 7천억 원가량 이상의 순 매도를 했습니다.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한 5일 정도 오늘까지 남았는데요. 하반기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외국인 지금 수급 말씀하셨지만 올 들어서 15조 넘게 팔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지금 이번 달에 팔아낸 네. 겁니다. 외국인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인데 근데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제까지 흐름들 보면 주요 아시아 증시를 비교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유독 더 안 좋았어요. 예, 맞아요. 오늘은 뉴욕 증시의 흐름을 그래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최근에 미국 쪽 반등하는데도 우리 쪽은 4% 가까이 빠지고 이랬어서 굉장히 더 심란한 마음이 드셨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반대 매매다. 반대 매매 이유가 있다라고 좀 짚어지고 있는데요.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나서 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기간 내에 이 변제를 못하면 이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빌려준 담보격인 주식을 강제로 증권사에서 일괄 매도로 처분을 하는 그런 네. 행위를 뜻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서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이제 채워넣기 위해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이 반대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전일 종가 대비 한 20에서 30% 낮은 금액에서 결국 주문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보니까 이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일평균 이번 달 반대매매 규모를 보니까 2212억 원 정도인데 전월이 한 160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한 30%가량이 는 그런 수치이거든요. 그리고 이 담보 부족 계좌 수를 또 살펴보니까 지금 최소한 19,000개에 달한다. 이렇게 추정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최근 반대매매에 대한 매물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이 증시 하락세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키움증권에서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 신용거래 융자 자금이 현재 약 19조 5천억 원 예. 규모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년 평균을 살펴봤을 때 9조 5천억 원대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락을 해야 이 신용 반대매매 물량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B2 매매자분들의 시름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시작을 좀 전망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증권가에서도 일단 시비가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분석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느 때든 비슷하겠습니다만, 근데 양시장 전망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증권가들이 이제 하반기 지수 전망에 대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경기 침체 속에서 기익들의 이제 이익 추정치에 대한 전망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시선 또 이런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좀 낮추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표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예, 코스피 지수 밴드 예상치입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기업 이익의 감소폭이 한 10에서 20% 정도라면 코스피는 하반기에 2050선에서 2300대까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2000대 초반까지 낮춰졌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2200선에서 2700선 제시를 했고요. 키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특히 코스닥 지수가 700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 변동성 장세에서 코스닥 쪽 기업들이 성장성을 지닌 그런 경향이 크죠. 그리고 또 이 평가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 때문에 코스닥이 700선을 하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전망들도 있고 또 앞서서 뭐 대신증권 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뭐 하락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뭐 있기는 합니다. 네, 향후에 이제 증시 흐름을 좀 가늠해 볼 만한 이슈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죠. 예.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한국과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아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주가 상승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즉슨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매크로 상황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통화 정책의 변화가 지금 전망에서 크게 어렵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의 탄력을 쉽게 또 빠르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물가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월마트에서 한 8,000원대 물건 하던 게 12,0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 상황을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중순 다음 달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27일에 이제 7월 FO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장의 탄력 정도로 계속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락했던 것만큼 만회가 되면 좋은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흐름은 한 1.9%까지도 다시 한번 좀 뛰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좀 오만전자에 좀 갇혀져 있고요. 어쨌든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이제 하반기 전략을 또 새롭게 저희가 좀 짜봐야 될 텐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전략을 좀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네, 아직까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라서 통화 정책 불확실성 여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대다수 이제 증권사 그리고 또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언급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섣부른 저가 매수도 권하지 않는다.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라라는 이런 강한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맞을 텐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좀 전략을 꾸려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봤. 일단 첫 번째 전략으로는 실적이 견고한 것은 당연하고 근데 이 주가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경기 둔화를 피해간 종목들을 골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재고 순환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표가 이제 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지표가 반등하거나 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는 업종들을 찾아보는 것이 전략을 세우는 데 유효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힘든 장세 좀 기운 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재고순환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은 이제 지금의 이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민감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실적이 뒷받침되는 숫자와 스토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하다는 전략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 빅머니에서 함께 좀 찾아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